특정 텍스트만 찾아서 한꺼번에 대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컴포지션에 있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파일 메뉴에서 스크립트, 서브 메뉴에서 Find and Replace 텍스트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Find and Replace 텍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Find 텍스트에 찾을 단어를 입력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mean을 찾고 싶다면 mean이라고 타이핑하시고 Find All 버튼을 클릭하면 컴포지션에 있는 mean 텍스트만 찾아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캐릭터 패널의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바꾸기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주면 mean 텍스트만 한꺼번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는 특정 단어를 찾아서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역시 컴포지션의 텍스트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 메뉴에서 스크립트, Find and Replace 텍스트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Find 텍스트에 찾을 단어, 여기서는 아라비아 숫자 3을 찾아보겠습니다. 3을 입력해 주시고요. Replacement 텍스트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바꿀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는 Effect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Find All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라비아 숫자 3만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Replace All 버튼을 클릭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이처럼 에펙이라는 글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nd and Replace 텍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한꺼번에 색상을 바꾼다거나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